오늘은 화요일이네요.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왔는데 여기 카우스 먹을 약을 요렇게 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카우스가 아직 안 오네요. 카우스가 안 오니까 삼세기 치즈는 지목들을 열심히 먹고 있고요. 지금 오면 주르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카우스가 제가 조금 일찍 왔는데 어지를 아닌데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와야 되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캔을 따서 제가 이렇게 먹이고 상 용감히 하고 덮어 놔야 되겠습니다. 여기 모기가 너무 많아요. 공감이 하고 다롱이는 역시 먼저 믿고요. 카우스가 조금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가 일시적으로 약을 먹고 효과가 있는 건지 살려고 엄청 이래 먹고 이래 기운을 차리려고 하던데 하우스가 지금 와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일하는데 조금 바쁜 일이 있는 관계로 조금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나오긴 나왔습니다. 요즘은 너무 바쁘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우리 다롱이 용감이는 저렇게 잘 먹고 이래 했죠. 용감아, 다 먹었어? 더 먹어. 그래. 어서 깨끗이 먹어 고기도. 어? 다롱이도 묵고 저리 봐라 퍼지째. 다롱이 그래 더 먹어. 아유, 쭉쭉하고. 거기가 좋아? 편해? 어? 다롱아, 더 먹어, 그래. 어서 그래, 더 먹. 아이고, 엄마. 아이고, 제가 기침만 해도 아이들이 놀래요. 제가 감기기도 있고, 몸살기도 있거든요. 어저께 하루 종일 약 먹고. 이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도 오늘 일찍 제가 제 일이 일하는데 조금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여기 조금 나왔는데 아이들 빨리 챙겨주고 다른 아이보다 카우스 약을 먹여야 되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카우스 약을 챙겨 먹였는데 오늘도 아유 요즘 독감이 유행이랍니다. 저도 아유 조금 감기 몸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일찍 일어났어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저도 목소리가 악연이 가버렸어요. 카우스야, 카우스가 저기 오고 있어요. 그래도 어제 저녁에 약을 먹여서 아이가 푹 잤나 봐요. 카우스! 하늘아! 카우스야! 하늘아! 카우스! 카우스야! 이리 와! 사루터 가자! 어? 여기 가져올까? 여기 사루, 카우스 저기. 카우스야! 아유, 우리 하늘이. 하늘아, 카우스의 아줌마. 아유, 이거 주고. 카우스야, 가자! 이리 와! 이리 온나, 가자! 저 사루터 가자! 여기서 먹을래? 어? 아이가
여기서 먹고 있을래? 자, 여기서 먹어, 그럼. 이거 먹고 있어. 아줌마 약 가지고 올게. 눈이 조금 많이 똘망해졌어요. 약을 가져와야 되겠어. 이거 먹고 있어. 어저께 저녁에 약을 먹이니까 아이가 약이 조금 이래 노곤노곤한가 봐요. 어디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만 아마 꼭 자고 노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만. 고양이 밥을 주는겨. 보존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람들이 조금 고양이 밥을 주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었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답변하는 것도 때로는 그래요.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쓸데없는 말만 하고 그 자체가 너무 싫어요. 시서야, 하우스가 저쪽에 있다. 하우스 이거 갖다 줘야 되겠어요. 가도 하우스. 이 하우스 거를 캔도 하나 들고 가서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그거요. 밤새긴 엄마. 다른 애들이 미워 죽겠나 봐요. 갔어. 가웠어. 챙겨 먹여야 돼요. 다른 것보다 약을 먹여야 아이가. 약하고 캔하고 이렇게 조금 골고루 먹이. 자루를 없으면 먹는 걸 못 봤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앱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다른 거를 아침 저녁으로 지속적으로 챙겨 먹이면서 약을 병 앞에가 먹여보니까 아이가 많이 차도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다가 고통 없이 하늘나라로 가주기를 바랄 뿐이거든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약한 몸으로. 가우스야, 저 봐요. 또 먹어요. 그래도 살 거라고 저렇게 먹는 아이를 그냥 방치할 수는. 아나, 가우스야. 자, 아유, 그래, 아나. 아나, 이거 먹어. 약 먹어. 자, 아나. 가우스야. 아나, 약 먹어, 그래. 괜찮아. 어서 먹어. 그래, 그래. 약 먼저 먹어, 그래. 아유, 먹기는 엄청 먹어도 아이가 바짝바짝 애배요. 근데 먹으려고 엄청. 그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서 먹어. 약을 먹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약을 먼저 먹이고. 들어봐요. 약을 항상 하우스가 약을 먼저 먹어요. 약인 줄 아는가. 아, 저렇게 초인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하고 똑같은가 봐요. 죽음을 앞두고 아예 고양이들도 이래 악착같이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을 봐요. 깨끗이 먹어요. 약을 타주면. 가서 캔도 이 부드러운 캐온이거든요. 캔도 하나 더 따주고. 어서 먹고 있어. 천천히 캔 따줄게 아줌마. 하늘아, 하늘이는 가우스 아줌마가 막 술에 정신없이 먹으니까 하늘이는 어디로 또 가버렸어요. 써봐요. 저렇게 살려고 제가 이 영상을 종료하고 가우스가 지속적으로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캔도 조금 따서 주고 영양가 있는 걸
돼, 조금. 근데 한쪽에 함몰돼서 진물이 막 정신없이 나던 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한쪽이 완전 함몰되었어요. 그런데도 약을 먹고 아이가 그래. 어서 먹어라 그래. 그래 먹어. 다 먹고 캔 따줄게. 저리 악착같이 먹어요. 전에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기 병이 더 났는데 지금 필사적으로 아이가 막 먹고 어쨌건 스스로 이래 자려는 의지가 엄청 강해요. 오늘도 제가 너무 덥습니다. 제가 바쁜 관계로 오늘 저 제가 일하는데 조금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 아이들 또 그래도 여기 아이들은 제가 항상 챙겨주고 나갑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할 것 하고 항상 그렇게 나가요. 다들 오늘도 이래 어서 먹어라 가오스야 빨리 다 먹어. 그래도 가오스야 부르니까 나오는 거 봐요. 얼마나 애들이 강한지 정말 이래 저도 아이들 밥을 먹이면서 정말 정말 놀라운 때가 많거든요. 저 봐요. 약을 악착같이 먹어요. 저 약을 먹으니까 아마 몸에 조금 낫는다는 그런 이래 느낌을 가지는가 아이가 엄청 저 약을 엄청 이래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다들 그래. 지금 저는 몸이 막 완전히 땀이 젖습니다.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카오스는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기 또 저쪽으로 여기 있는데도 저쪽이 맛있는가 싶어 또 가거든요. 아이가 가서 먹어. 왔어. 이쪽 아유 꼴대기가 새살이 좀 차갖고 살만 붙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